우리 고객님은 두상이 작아서 제가 두 포트로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 와인딩이 6개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해서 6개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그냥 한 번에 잡아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곱슬이 심하신데 C컬 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또 육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를 해요. 그래서 10분 방치를 했습니다. 자, 샴푸실에서 10분 샴푸해서 방치할 수도 있고요. 앉은 상태에서 자식으로 샴푸하듯이 하신 다음에 10분 방치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자, 경화도 풀어줬겠죠. 그 다음에 자,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모발의 2분의 1 정도는 탈색 모발이에요. 자, 이 부분은요, 버진이면서 모발이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열펌을 할 때 어때요? 이런 모발은 굉장히 복잡하죠. 레시피가, 전처리가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피카에서는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카의 미친 연화이고 피카의 매력이겠죠. 쉽게, 쉽게. 모발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피카 제품은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자, 한 판넬에서 반은 탈색 모발이에요. 탈색. 그리고 이 부분은 친수성이면서 모발이 가늘면서 곱슬이에요. 자, 탈색 부분에는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를 세 펌프 믹스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자, 탈색된 부분에 C3를 도포합니다.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는 C1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세 펌프를 제가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버진 쪽이겠죠. 모발은 가늘면서 친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는 버진 건강모 쪽에는 이렇게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경계선은 여기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팁이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 이렇게 펼치세요. 자, 이렇게 펼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거의 늘어나고 있죠?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C1에다가 저희 그 C1이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 자,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분명히 탈색된 모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그러면 pH 9.5짜리가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9.5짜리를 도포했을 경우에 탈색된 머리가 훅 가야 돼요. 녹아서 옥수수 시험처럼.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떠냐면 자, 다시 한번 재도포 해볼게요.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면서 자, 끝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번 당겨볼게요. 짱짱합니다. 네, 이게 피카의 미친 연화고 전처리 없어야 하는 미친 연화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 5분 자연 방치하고.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담수연화까지 해서, 트리플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 피카의 폴리필 마스크 오일이라고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왔어요. 자, 모든 펌에 있어서 그 깊은 연화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려서 저희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연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웠을 때 서지면 굉장히 많이 쓰죠.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 했습니다. 수분 조절 하고요.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먼저 할게요. 자, 두상이 작으셔가지고요.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22mm예요. 자, 약간 C컬펌에서, 네, C컬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약간 조금 더 S컬보다는 못하고 C컬펌보다는 조금 더 있게 해서, 네, 강한 C컬펌을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자리에서 저는, 네,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돌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벌써 수분이 건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빼겠습니다.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에 첫 번째 판넬, 자, 끝까지 해서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한 바퀴 반 정도 여서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자, 천천히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저는 C컬펌 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강한 C컬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의 큰 열 면적, 롱 긴 아이롱을 활용해서, 자, 빨리 수분이 건조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신 다음에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계속해서 저는 22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끝에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네,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첫 뜸이,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슝슝슝 하고 잘 빠져나와요. 네, 그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와인딩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롱도 뒤틀리고 머리도 꺾일 수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 조금씩만 기다리면서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을 하시면, 네, 윤기도 많이 나죠? 네. 자, 아직도 끝이 있습니다. 네. 자, 끝이.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이에요. 연예인 펌기를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덮개 아이롱이 연예인 펌키가 있다 보니까 네, 22mm로도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와요. 네, 와우. 자, 아이롱 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피카라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손 건조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할 때까지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네. 자, 제가 디스커넥션으로 치다 보니까 약간 층이 있어요. 그러면 빠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2초씩만 뜸을 들이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네, 빠지는 거 없이 네, 자, 깨끗하게 와인딩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네, 자, 자, 글러브 안으로 네, 이렇게 하면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네.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여기도 한번 다려줄게요.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자, 덮개 아이롱의 고온으로 해서 제가 탄력 있는 컬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2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딱 붙여주세요. 네, 비타고 아이롱하고 딱 붙였다가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와인딩이 됩니다. 자, 예뻐져라. 예뻐져라. 우리가 또 주문도 외워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네. 피카는 당연히 예뻐질 수밖에 없는 열펌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돌돌돌. 자, 한 바퀴. 주시고요. 우리가 연화하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환원제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 골든타임인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와인딩이 끝나지 않으면 와인딩을 해놔도 원장님들이 컬이 처져요. 그래서 우리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유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와인딩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근데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2초씩 조금씩 뜸을 들이면서 2초씩 자, 천 뜸을 들이면서 2초씩 또 2초씩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리세요. 그리고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잡으세요. 자, 곱슬머리이면서 네, 웨이브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컬을 만드니까 어때요? 윤기가 나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갔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두상이 작아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 와인딩이 6개예요. 그러니까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해서 6개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그냥 한 번에 잡아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지 않고요. 그냥 한 번에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머리카락이. 네, 자, 끝까지 조금 릴렉스한 마음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돌돌돌. 그러니까 이제 환청이 들리죠. 피카하고 연예인 펌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원장님들께서 돌돌돌 뭐 하나 둘 셋 뭐 이런 환청이 들리신대요. 자, 재밌게 우리 아이롱폼 하면서 재밌게 하자고요. 자, 내가 보냈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측에 우측에 오시면 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나머지 한 개, 일곱 개죠. 그리고 앞에 제가 말았어요. 8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왜 길게 뜨냐면 아이롱이 길어요. 자, 13mm 그대로 들어가셔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는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17mm가 들어가서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빼면 어때요? 가까이 와서 볼까요? 자,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뿌리 이 두상에 따라서 굴곡이 이렇게 생기죠? 네, 이게 피카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산다는 얘기.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자, 단백질 샴푸로 한 다음에 리페어 크리니어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니까지 다 끝냈어요. 이 머리가 22mm로 했는데 탈색된 머리예요.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죠? 자,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완전 건조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쭉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22mm로 해서 탈색된 머리예요.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다시 한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